공화는 애초부터 어린이용일 수가 없었고 어린이용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언니들이 발가락을 막 자릅니다. 끔찍하기도 하고요, 기괴하기도 하고요, 이해도 안 되기도 합니다. 동화는 원래부터 아이들이 읽는 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유광수라고 합니다. 한국 고전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동서고금의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전이라고 그러면 시간이 옛날이니까요. 시간상 예전 것. 보통 이제 시간상 예전 그러면 언제인가를 또 생각해야 되니까 보통 조선시대까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옛날 이야기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동화라는 것은 우리말로 쓰면 한문으로 아이동자에 말씀하자니까 아이들 이야기, 또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때로는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화를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서양에서는 동화를 페어리테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요정 이야기,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동화라는 것은 우리가 동화라고 불러서 그렇지 그냥 하나하나에 그 당시에 일반적인 대중적인 사람들이 즐기고 듣고 말했던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동화는 원래부터 아이들이 읽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당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사실 요즘이나 어린이, 아이 이렇게 구분하지 옛날에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어린이날 만든 분이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기 전에는 그전에도 어린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뭐였냐는 거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그냥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런저런 것을 잘 못하는 어리석은 어떤 존재로 바라봤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필립 아리에스가 쓴 아동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전까지 아이들은 그냥 똑같이 어른처럼 취급했어요. 어른처럼 똑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어른들이 듣는 이야기나 어른들이 서로 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이들도 같이 경험했던 겁니다. 아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용 이야기를 만든다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다시 말하면 동화는 애초부터 어린이용일 수가 없었고 어린이용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를 때 동화라고 부를 뿐이지 그럼 왜 동화라고 부르느냐? 그거는 편안하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니까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좋겠다라고 요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지 실제 원래 이야기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해피엔딩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해피엔딩이 뭐죠? 행복하게 끝나는 거죠. 좋게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보기에 행복한 건가요? 등장인물이 보기에 행복한 건가요? 아니죠.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보기에 행복하게 끝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 이야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옛날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네, 이해할 수 있어, 원래 그런 거지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의 눈으로 원래 있었던 옛날 이야기를 그래서 바라보면 끔찍하기도 하고요, 기괴하기도 하고요, 이해도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하고 너무 다른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화는 당위적이고 목적론적으로 좋은 이야기로 끝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동화는 그냥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바뀌었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뀐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그림 동화에 우리가 잘 아는 헨젤과 그레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계모가 너무 사악하고 표독해서 헨젤과 그레텔을 버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전 이야기는 계모가 사악하고 표독해서 버리기도 하지만 당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갔을 때 과자로 만든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로 만든 집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 옛날 원래 버전을 보면 부모가 실제로는 계모가 아니라 친모가, 친어머니가 애들을 갖다 버려요. 그리고 나서 갔더니 마귀 할멈이 있는 곳에 큰 스튜에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뭐 늑대, 뱀, 온갖 잡탕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먹는 거죠. 이렇게 원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시간에 따라 변했고요. 또 시간에 따라 변했습니다. 변하게 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고 아 그건 그럴 수 있어 라고 납득하는 사람들 입장이 있을 때는 그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그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가 변하게 되고 그 변한 것이 그래도 핵심적인 본질을 담고 있으면 그대로 살아있지만 핵심적인 본질까지 완전히 바뀌면 이야기가 사실은 완전히 전승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 친부모님께서 자식들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보다 많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드라마는 만들어질 수 없는데요.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 장화홍련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 동화 속에서도 많이 듣고요. 그러는데 장화홍련 이야기의 핵심은 배자수라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본처에게서 장화홍련을 낳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새 처를 얻습니다. 후처를 얻어요. 후처를 얻는다는 건 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정실 부인이고요. 그분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후처가 아들을 낳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본처에게서 아들이 낳고요. 엄마가 죽고요. 후처가 있는데 후처가 아들을 낳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여기는 엄마가 없으니까 후처가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을 이 집안을 이을 수 있는 가권을 갖게 하려고 본처의 아들을 음해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일은 많이 빚어집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냐면 딸 둘이에요. 딸 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집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시집가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집은 고스란히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런 때는 갈등이 실제로 일어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화홍련을 어떻게든지 음해하려고 후처가 마구마구마구 괴롭힙니다. 사실 본처가 먼저 죽을 때 했던 유언이 뭐냐면 장화홍련이 크면 좋은 혼처를 찾아서 시집 보내라는 게 유언이었어요. 심지어 당연하죠. 시집을 보내야죠. 시집을 보내야 장화홍련도 자신들의 삶을 살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배자수는 어떻게든지 장화홍련을 시집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매일 저녁마다 돌아오면 장화홍련이 이 후처에게 너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매일 와서 아유 너희가 고생이 많다, 너희가 너무나 힘들다, 아유 너희가 좀 참아라, 니들이 고생이 많다, 맨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사실 이 고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집보내면 됩니다. 이미 나이가 컸는데도요. 그러면 배자수는 도대체 왜 장화홍련을 시집보내지 않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음해하고 이 아버지 배자수도 이 후처 계모가 계속해서 구박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음해해도 장화가 더 이상 홍련하고 있는 것을 없앨 수 없는 계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어느 날 쥐를 잡습니다. 쥐를 죽여가지고 진닉입니다. 막 피 떨어지고 막 그러겠죠. 그걸 잠을 자고 있는 장화의 이불을 들치고 그 속에다 몰래 집어넣어요. 그리고 갑자기 온 집안을 시끄럽게 하고 난리가 났다 나면서 내가 이상한 걸 봤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남자가 이 집에 들어왔다가 몰래 장화의 그 자는 방에서 훅 나가는 걸 봤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온 집안이 놀라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말 그 아버지 배자수가 와서 확인해 봤더니 그러면서 그 계모가 파라고 하면서 쥐를 들고 이게 지금 장화가 외간 남자와 사통해서 간통하다 애를 낳았는데 애가 유산된 표시다라고 크게 떠드는 겁니다. 장화 같은 애를 그냥 두면 절대로 우리 집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냐? 죽이기로요. 그래서 어떻게냐? 장화를 데리고 가가지고 연못에 갔다가 외삼촌네 가라고 시키면서 갔다가 밀어서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배자수는요, 계모가 장화와 홍련을 어떻게든지 괴롭히고 음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보세요, 사통한 겁니다, 간통한 겁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단 한 번도 장화에게 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떤 남자가 뛰어나가는 걸 계모가 봤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니, 단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애를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그러면 그 다음 날이든지 날이 밝은 다음에 보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밤중에 전격적으로 보내버리고요. 전격적으로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왜 다른 문제에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 배자수가 누군가가 임신했고 누군가가 간통을 했고 누군가가 그래서 애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에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 모르게 될까요? 더 중요한 건 홍련은 어떻게 죽냐 하면 자기 혼자 집에 있는데 언니가 죽은 다음에 자기도 이제 곧 행복하지 못할 걸 알고 언니 따라서 죽습니다. 장화는 도대체 무슨 일을 이 집에서 겪었던 걸까요? 그리고 홍련은 이제 장화가 없어진 이상 나에게 미칠 어떤 일 때문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죽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느냐? 원님 앞에 나타나서 우리들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장화와 홍련은 자신이 원통하게 계모의 아들에 의해서 죽었다면 어디에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집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왜 장화와 홍련은 아버지에게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면 사실은 이 집안에서는 상당히 불온하고 온전치 못하고 건전치 못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애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출가시키지 않고, 다른 문제는 끝까지 참았지만 누군가 간통했고 사통했고 임신을 했고 유산을 했다는 이야기는 깜짝 화들짝 놀랬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어려움이 자신에게 미칠 거라고 생각했던 둘째인 동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고, 죽은 원혼이 된 그들은 원혼이 되어서도 사실은 아버지가 아닌 원님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양 동화는 굉장히 잔혹한 것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기에 잔혹한 그런 거였고요. 그 당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물론 눈살 찌푸릴 만한 거지만은 나름 받아들여질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신데렐라 같은 겁니다. 신데렐라가 12시 땡 하고 막 도망쳐 나올 때 유리구두 한 짝을 싹 벗겨져서 도망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자가 이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서 온 동네를 달아다니죠. 그래서 유리구두를 신어보라고 합니다. 디즈니용 애니메이션 보면 언니들이 뚱뚱해가지고 다리를 집어넣으려고 막 우기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실패하지만 신데렐라가 탁 누리가 딱 맞아서 그 사람임을 알았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원래 이야기 속에선 어떻게든지 거기다 발만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신분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언니들이 발가락을 막 자릅니다. 엄마가 자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어넣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야기의 원래적 이야기는 성소년기를 맞아서 제1차 성 월경을 하는 그 이야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리구두라는 유리라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소재와 그 다음에 구두라는 일정한 크기, 거기서 흘러넘치고 거기에 맞춰야 된 피 이런 부분들로 변화된 거지, 여성이 겪는 성장 과정의 의례를 표현하려고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 신데렐라의 원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잔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냥 내가 아니니까 못하겠네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너무 쥐가 많아서 뭐 음식도 먹고 뭐도 먹고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문제였죠. 하멜른 시에 독일에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피리 부는 사나이가 지나가길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리를 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쥐들이 우르르르 따라서 가다 보니까 강물에 가서 이거 축축축 해가지고 쥐들이 다 죽었다. 돌아와서 나에게 줄 것을 주시오 그랬더니 주지 않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너무 화가 난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얼마 후에 다시 와서 피리를 불었더니 그 마을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하나 둘씩 춤을 추며 따라가서 결국 어디론가 갔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된 게 우리가 아는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럼 어른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막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어른들은 그 낮에는 다른 곳에 일하러 갔기 때문에 시를 떠나서 여기저기 농가밭에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적이 침범해 올 봐 막루에는 반드시 보초들이 있었습니다. 그 보초들조차 이것을 못 봤을 리는 절대 없겠죠. 그런데 그들조차도 왜 이것을 못 봤을까요? 그러면 여기서 못 봤을까요? 못 본 척 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마구마구 먹어대는 쥐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실은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동서고금에 있었던 유아 사례, 아이들 사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너무 귀한 존재가 옛날은 아니었습니다. 귀찮은 존재고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순풍순풍 나와서 이것저것 문제를 일으키고 마구마구 먹어대고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말 짐덩어리 같은, 다시 말하면 쥐 같은 그런 존재처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방기하듯이 사라지듯이 이런 식의 유아학대와 유아학살은 동서고금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선별해서 아이들을 골라서 죽였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들의 풍속에서 그 애인은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신이 데려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핵심적인 원형을 가지고 이야기 만든 게 우리가 잘 아는 센과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그 행방불명 이라는 겁니다. 서양 이야기 하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만이라는 조그마한 지역이고요. 서양 그러면 서양은 프랑스도 있고 영국
영국도 있고요. 똑같지만 스코틀랜드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각각의 특색들이 있고요. 똑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다양하게 전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해 보이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그쪽에도 있거든요. 시베리아에도 있고요. 이것처럼 우리나라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나라만의 한정된 이야기이고 저쪽은 다수의 이야기니까 굉장히 다른 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이야기와 그들의 이야기 중에 어느 게 더 재미있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냐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할 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양성으로 치면 서양 동화가 훨씬 더 다양하니까 재미있고요.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그들의 고민과 슬픔을 이해하고 깊이 생각하기엔 우리나라 동화가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화가 우리들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동일하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동서고금을 떠나서 늘 같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같은 사고,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동화라는 것이 다양한 옛날 걸로 널리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그렇겠지만 비유하자면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하시는 모든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우리랑 사는 거하고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도 그들이 같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같다가 아니라 사실 어떤 곳에 보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되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사는 걸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위생적으로나 관념적으로나 좋지 않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들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은 성정과 감정을 가지고 행복과 인간다움을 가지고 살려는 분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건방지게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쉽게 재단하거나 그분들이 그 나름의 삶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려는 그것을, 그 존엄을, 그 위엄을, 삶이라는 정말 깊고 거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 그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